72맨 라비런스 5팩 2개가 붙은 것만 가볼게요. 매진 맵이기도 하고 72맵은 쉬운 맵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레벨 77에 72맵은 적당하게 도는 거고 나쁘지 않은 거고, 사실 죽기 싫어서 혹시나 76맵 이런 거 안 가는 거고. 이제 헤이트리드랑 헤럴드 애쉬
도는 맵이 지가 뜬다고 너무 높으면은 반사 맵에서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렵다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이거 방어력 포션 빨고 들어가면 되는 거고, 이제 여기 보스가 원래는 I cannot carry this. 스킵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렇게 막 옆으로 끌고 와서 죽이고 막 그러는데, 바이올몰튼쉘이 있으면 그러실 필요가 없고 그냥 갖다 들이대갖고 박치기 하면 죽어요. 지 공속이 워낙 빨라가지고 바이올몰튼쉘 딜과 내 딜이 섞여서 들어가니까 DP가 2배 정도 들어가요. 왜냐, 바이올몰튼쉘이 한방당 2070 DP다 나는 여기 물리 DP 다 합쳐가지고 한방당 한 4000 4-5000 DP 정도 나가죠. 한방당은 4-5000 DP 정도 나가요. 5000 DP 정도 나가요. 그러면은 이게 1초에 8번이 터지면 결국에 제 클리브 딜이랑 똑같아요. Happy to share my hard-earned wisdom with you, Exile. 여기 관통을 박으면 더 들어가겠죠. 근데 저는 관통 대신에 AOE를 받죠. 막으면 나중에 그게 힘들어요. 벨리 반사물에서 한 방에 있어요. 한번 해봤어요. 제일 힘든 맵에 벨리 반사물. 물리 캐릭인데. 상상이 됩니다. 너무 세요, 진짜. 보스 잡고 1번 몹 잡는 거 보여드렸으니까 끝까지 안 들고 이거는 짧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체력 9000에 DP가 22000, 아까는 600이었는데 500이 됐죠. 아무튼 500, 600 정도 나오고, 발몰팀쉘 그리고 이모탈콤이랑 인듀런스 DV, DP고 CWDT를 사용해서 피만 높은 그런 물리면역 모로더 그냥 하고 있는 중이고, 완성되면은 올리도록 할게요. 제가 만드는 모든 공략은 초보자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게끔 만들어두는 공략이기 때문에 정말 강력한 공략들이랑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빌드 항상 연구해보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하루 되세요.